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담바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담바 채널을 더 열심히 키워가 볼 건데 2023년 첫 번째 영상은 뭐냐면요. 제가 2021년 1월에 처음 담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했던 컨텐츠가 다이어트 컨텐츠였어요. 그때가 아마 68까지 최고점을 찍었었고 제 키 160이에요. 68까지 찍었었고 한 65에서 6 정도를 아마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러다가 두 달 만에 58까지 딱 찍고 그거부터 1년 동안 계속 유지를 했어요. 58로. 그러다가 작년 들어서서 좀 더 빼고 싶다 욕심이 생겨서 5kg 정도 더 감량을 했고 현재는 53, 적게 나갈 땐 52에서 이제 3, 4 이 정도 유지 중인데 이 영상을 원래는 58kg 정도 됐을 때 제 목표가 58이었거든요. 10kg 빼기. 근데 58kg인 내 모습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 봤을 때 그래서 영상을 안 찍고 계속 미뤄왔었는데 우선 그래도 통통해서 보통 되는 거 68에서 58 됐을 때에도 친구들이 어떻게 뺐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저는 어렵게 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딱 두 달 정도 고생하니까 10kg 빠져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 다이어트 하기 전에 영상을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 나한테 맞을까. 근데 당연히 다 똑같죠. 그리고 그게 정답이야. 운동하고 적게 먹기. 근데 저는 빡세게 운동할 자신도 없고 완전 음식을 안 먹을 자신도 없어서 그냥 둘 다 조금씩 했거든요. 사실 통통해서 보통 가는 거는 이 정도만 해도 진짜 어렵지 않아요. 우선 식단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식단은 우선 두 달 동안 간헐적 단식을 했습니다. 20대 4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요. 12시쯤에 이제 요거트를 먹습니다. 완전 그 무 설탕 하나도 없는 그냥 그런 요거트에다가 그래놀라나 아니면 좀 그런 거 딸기나 블루베리나 이런 거 섞어가지고 12시쯤에 먹어요. 그러면 배가 좀 차는데 2시만 되면 금세 배고파요. 솔직히 배가 제대로 안 차서. 그리고 2시에서 4시 사이에 밥 한 끼를 먹는데요. 이땐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근데 밥을 먹을 거면 꼭 현미밥으로 먹어줬고요. 원래 저희 집이 현미밥을 먹긴 했는데 어쨌든 현미밥을 먹어줬고 그냥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떡볶이, 뭐 라면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 양심상 그런 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냥 밥, 한식 위주로 좀 많이 먹었어요. 그냥 현미밥에 뭐 계란 후라이에 스팸, 나 이런 것도 먹었어. 스팸 먹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밥 한 끼 정도 먹었고 처음에는 솔직히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한 공기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4시, 6시 넘어갔는데 배가 고파. 그래도 6시 이후에는 배가 고픈 건 안 돼요. 그건 견뎌야 되고 6시 사이에 그나마 이제 리미트 기다릴 수 있는 타임. 그때는 바나나 하나, 칼로리 밸런스 하나, 두유 하나, 두부김치 등등 이 4개 중에 하나만 먹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근데 한 2주까지는, 2, 3주까지는 먹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는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양 자체가 줄어서 2, 3시에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식단은 진짜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운동을 저는 원래 운동을 스포츠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막 수영, 막 배드민턴 이런 스포츠는 좋은데 헬스장은 진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홈트로 다 뺐습니다. 맨 처음에는 계단 오르내리기, 저희 집이 13층이어서 계단 오르내리기를 했는데 너무 추워. 이게 그때 당시에 마스크 엄청 심할 때 마스크 쓰고 있는데 코가 얼어. 그 땀 때문에. 그래서 한 일주일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유튜브 영상 보면서 했는데 보통 12시에 일어나서 바로 운동을 때리거나 너무 힘이 없어 그러면은 요거트만 먹고 운동을 바로 그냥 거실에서 때려버렸어요. 맨 처음에 뭐 했냐면 이 다노TV에 인생 스트레칭 동작 모음, 약간 하체 위주의 스트레칭인데 9분 정도 돼요. 이걸로 먼저 아침에 비몽사몽 상태로 이걸로 몸을 풀어줍니다. 스트레칭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저는 유산소를 그냥 이렇게 막 이런 거 뛰는 것보다 그냥 아이돌 춤추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춤이 블랙핑크 불장난. 그냥 그 댄스 비디오 보고 저는 제니 부분을 따라했어요. 그냥. 그리고 있지 워너비. 이때는 예지 따라했던 것 같고요. 예지님. 그리고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블랙핑크 뚜두뚜두 아니면 트와이스 댄스 더 나일 어웨이. 그리고 있지 달라달라 여자 아이들 덤비덤비. 블랙핑크 붐바야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질려가지고 그냥 돌아가면서 했어요. 돌아가면서 4곡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3, 4, 12야. 4, 5곡? 그러면 한 15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땀이 좀 나요. 땀이 좀 나고 헉헉 거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열이나 핏에 층간소음 X 칼로리 불태우기 딱 5분 운동 있어요. 이거를 이제 딱 춤 4곡 추고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20분 된다.
그러면 진짜 기절이거든요. 이건 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진지하게 해야 돼. 약간 좀 내가 진지하게 막 노래도 불렀어요. 저는 노래 부르면 더 막 하루 종일 되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혼자 막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이상이 보든 말든 그냥 막 해. 그렇게 하고 이제 열이 나피 이거까지 때려주고 쉬면 안 돼요. 그냥 물 갖다 놓고 쉬면 안 돼. 이거 바로 열이 나핏 언니들 거 팔뚝살 바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근력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근력 운동 유튜버 언니가 이지은 다이어트님이신데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뭔가 살도 빼는 건데 당연히 허리가 더 가늘게 빠졌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부위 특정 위주로 공략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 게 두꺼운 베들레헴에서 탈출 잔록허리 만들기 7데이즈 완성 이거 있거든요. 이 영상을 저는 그때 1월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냥 심심하면은 해요. 저는 진짜 허리 라인 둘레를 이 운동으로 효과를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습관처럼이라도 이 운동 진짜 너무 강추드려요. 그래서 저는 느꼈죠. 아, 이지은 언니가 나랑 너무 잘 맞는구나. 그래서 한 게 하체 둘 중에 하고 싶은 거 골라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해봤자 한 시간이 안 돼요. 이 운동 다 한다 쳐도 4, 50분? 근데 솔직히 살 빼려면 4, 50분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운동 솔직히 이렇게 했는데 처음엔 진짜 힘들죠. 처음에는 그 제가 말한 그 복근 운동 거기도 5분 운동인데 2분만 하면 내가 너무 기진맥진인 거야. 그래서 30초 다 못 채우고 이랬는데 진짜 신기한 게 사람 몸이 한 달 넘어가잖아요? 쉬워. 이제는 저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요. 그냥 취미로 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거의 맛을 느껴야 돼. 와, 나 건강해지고 있구나. 나 근력이 생기고 있구나. 이걸로 뿌듯함을 느끼면 운동이 쉬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도 운동을 좀 안 하긴 하지만. 그리고 약속을 제가 진짜 저도 친구가 많아요. 저도 진짜 술도 좋아하고 친구가 많은데 다이어트를 하려면 친구를 끊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가짐으로 두 달, 1월부터 2월 두 달 동안 한 달에 딱 한 번씩만 나갔습니다. 친구 생일 때, 이건 빠지면 좀 서운하니까 그때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은 먹고 싶은 거 먹었어요. 1월 달에는 아마 떡볶이랑 이런 거 먹었을 거야. 그리고 2월 달에는 뭐 먹었지? 마라탕 먹었나? 뭐 그런 거 먹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치팅데이를 가졌고요. 근데 그걸 막 밤새 이렇게 먹었던 건 아니고 그냥 한 끼 먹는 그 타임에 먹고 만약에 그 외로 주말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최대한 저는 메뉴를 고기 먹자고 하거나 아니면 회 이런 거 먹자고 했어요. 그리고 술은 소주를 안 먹고 일부러 맥주를 먹었어요. 그럼 맥주를 먹으면 배가 좀 더 빨리 차서 안주를 덜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약속 아무리 많이 잡아도 2주에 한 번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불가능하죠, 저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약속을 나갔어요. 저도 이거 유튜브에서 배운 건데 무조건 이 뭐야 근육이 큰 쪽을 태워줘야지 빨리 빠진대요.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육이 큰 쪽은 허벅지입니다. 저희 집에 사이클 기계가 있어요. 유튜브에 치시면은 사이클 30분 인터벌 운동 이거 있거든요. 20분짜리 아니면 30분짜리 있어요. 이거 하면 진짜 죽어요. 땀 주룩주룩 나는데 밤에 죄책감 들면은 밤 10시에 와가지고 10시 11시에 와가지고 그 30분 돌고 씻고 딱 잤습니다. 한 2월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루 그 아까 보여준 유튜브 루틴 했으면 하루는 자전거 사이클 루틴하고 이런 식으로 좀 번갈아 가면서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좀 중요한 생각하는데 무조건 기간을 정해둬야 돼요. 몸무게로 정해두는 것보다 제가 지금 한 6개월 전부터 49kg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리밋, 타임 리밋을 안 정해놓고 그냥 몸무게만 정해놓으니까 사람이 게을러져. 근데 제가 그때는 3월 1일 전까지 무조건 58 뺀다 하니까 사람이 이게 세분화하게 돼요. 그러면 한 달에 5kg는 빼야 되는 거지. 두 달에 10kg면 한 달에 5kg면 얼마야? 일주일에 적어도 1kg에서 1.2kg씩 빼야 되는 거지. 그럼 하루에 한 200g에 300g 정도 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저는 매일매일 아침 몸무게 체크를 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뭐 먹었는지도 다이어리에 다 적었습니다. 다 적으면서 칼로리 계산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뭔가 음식을 딱 보면은 웬만큼 머리에 칼로리 계산이 되고 어느 정도 해야겠다 하고 좋은 습관이 길러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오늘 점심에 몇 칼로리 좀 먹었네 하면은 저녁에 좀 알아서 줄이게 되고 이런 습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무조건 목표치를 정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4월 30일까지 49kg 챌린지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두 달 동안 또 여러분도 꼭 목표 날짜랑 꼭 목표 몸무게를 정하세요. 이제 방학이니까 이제 뭐 3월 2일 전까지 하면 좋겠죠. 제가 그때 당시에 다이어트 했을 때 2월에 이제 이렇게 적었던 건데 보여드릴게요. 뭘 먹었는지 망고, 미역국, 두부 3조각, 고구마 2개, 아몬드 20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다이어트 도시락 챌린지를 했었어서 이 일주일은 다이어트 도시락 챌린지를 했었고 그리고 보통
요거트 플러스 바나나 하나 이런 식으로 점심 그리고 밥 반 공기에 우산겹 개마니 단백질을 좀 먹어줬나 봐요. 그런 식으로 먹었고 와 이때 언제야? 2월달 목요일이거든요? 오늘은 요거트에 아몬드 10개랑 허니브레드에 복숭아 딸기 요거트 스무디까지 먹었는데 61kg였다. 기분이가 매우 좋다 헷. 61kg였는데 기분이 좋대요. 이런 거 보면 진짜. 그리고 제가 한 방식대로 하니까 위가 진짜 줄었어요. 이제는 밥 반 공기 정도만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찌지가 않아요. 그냥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 더 빼려면 운동을 해야겠죠, 저도. 그래서 이제 운동을 또 해볼 건데 제가 만약에 49kg 이제 날씬이가 된다면 다시 또 유튜브 영상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모두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진짜 의지 발견인데 저도 해냈잖아요. 여러분도 진짜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